여기에 지금 다림의 제품 그룹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뭐 말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하게 하자. 또 프레젠테이션은 스마트 세상에 하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게 스마트 세상에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4차 뭐 이런 단어에 4차 산업 시대, 4차 산업 혁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되니까 이런 거를 전부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이 4차 산업에서의 다림의 그 기반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교실이나 회의실에서 하는 게 어떻게 그 세상에 가는가. 그런데 아마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어떻게 하면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 월드에다가, 이렇게 실시간도 되지만 한번 하고 나면 계속 보는, 검색이 방송이 되는. 우리 뭐 뉴스타파다 여러 가지 방송 채널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MBC에 그 시간에 그때 뉴스를 봐야 됐다는 개념에서 지금은 검색에서 그 만들어 놓은 뉴스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새로운 뉴스 채널이 탄생하듯이 프레젠테이션 한번 하고 나면 그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그 스마트 세상의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시 녹화되어 있어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본다면,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곳, 교실이나 강당 혹은 컨퍼런스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교실이나 강당에서는, 이렇게 그 영화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에 있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방송 쪽에서 하든, 과거에 그 방송이라는 특수한 안테나 혹은 지상파, 이런 매체를 통해서 테레비로 가게 하기 위한 보내는 것도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받는 것도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됐던 시대에서 지금 이 대중화된 스마트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혹은 스마트 장치랑 연결된 어떠한 스마트 세상에서는 아무 카메라, 모든 사람 손에 이제는 핸드폰이 있다고 보면 어떠한 스마트 장치에서의 내용도 스마트 장치로 보여질 수 있는 시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심지어는 방송도 그렇게 할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방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 방식도 계속 진보하고 있고, 또 다른 세상 것도 진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림에서 이세 가지를, 분야의 프레젠테이션을 다 하나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프레젠테이션, 방송 혹은 스튜디오 혹은 개인 컴퓨터 등에서 하는 이런 그 스마트폰의 이야기를 하는 프레젠테이션 기술하고 또그 그중에 이번에 다림에서 출시하는 그 M스튜디오라는 기술은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방송국을 판다. 방송국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서버, 방송 스위처, 믹서, 카메라 이렇게 그 방송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번에 다림에서는 방송국을 노트북처럼 공급해야 되겠다. 옛날에 IBM 컴퓨터, 중형 대형 컴퓨터에 애플에서는 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퍼스널. 그럼 왜 방송국은 퍼스널이 안될 것인가? 방송을 퍼스널로 만드는 의미에서 모바일, 방송, 이런 의미의 M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제법 이렇게 커 보이는 이런 시스템이 이 크로마키도, 책상도, 이 콘솔, 모니터로 올린 콘솔도, 스피커도, 마이크도 다 하나로 만들어져서
이 장비를 가진 방송국을 박스에 넣어서 공급해야 되겠다. 또, 물론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하는데 갖고 다니면서 방송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모바일 방송국을 어떻게, 정말로 저거를 패키지를 박스에 받으면, 30분 안에 오픈해서, 또 거기 있는 대로 해서 바로 노트만 연결하면, 제가 하는 것 이상의 방송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스마트 세상에 유튜브든 행아웃이든 아프리카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의미의 장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M스튜디오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이번 싱가포르 전시회에도 또 2주 후에 있는 일본 전시회에도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M스튜디오는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설치가 간단해야 되고, 아무 곳에나 써야 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 기술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의미에서, 방송이 일어나는 곳, 이렇게 교회 같은 곳, 교회 방송,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 설교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편이 바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그 방송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아직도 과거의 스위처 믹서 기반, 또 엔코더, 스트리밍 서버, 이런 그 방식으로 해서는 대중적인 방송이 일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 있는 4만 5천 개 이상의 작고 큰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방송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쉽게 누구나 성도들이, 교회 온 것처럼 느끼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바로 이 M스튜디오 솔루션으로 만들어 보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이 방송국 우리나라 PP 아마 400개 있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방송을 하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PP가 돼서 갑자기 PP가 지금 3천만 명이 된 것처럼 누구나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송을 이제 이 M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설치하면 어느 공간에서라도 작은 2m, 3m 공간 혹은 더 작은 2m, 한 1.7m 정도만 있어도 바로 설치해서 방송국이 된다. 그리고 그런 강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교실의 강의, 뭐 강연장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실에서 강연을 하면 녹화가 안 되고 있을까? 저렇게 많은 교실, 강의실, 강당, 회의실에서 그 강의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원격에서 볼 때, 다른 교실에서 볼 때,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강의로 만약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면, 사람 없이 된다면 그 장치는 정말 교실마다 설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특허도 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만든 그 렉처 캡처 이름을 랩처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 또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회의실에 가면 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회의실에 모여서만 해야 된다는 개념을 떠나서 회의실에서 밖으로 다른 곳에 있는 회의실과도 다른 곳에 있는 교실과도 이렇게 하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 프레젠스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그동안의 여러 프레젠테이션 회의 시스템과 차별화가 되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제 강의를 혹은 제 설명을 이렇게 보면서 듣듯이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기술은 지금 사람들이 한 화면, 스마트 장치만 봤을 때그 안에 발표장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제 방에 와도 저기를 보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이 봐도 같은 걸 보기 때문에 현장과 원격지가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된다. 이렇게 M스튜디오나 I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비디오는 교실을 찍은 촬영 기사들이 가서 강의를 찍는다고 하지만 교실을 찍었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이것은 강연장에 와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 보는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만들어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이든 교실이든 조그만 독자 스튜디오든 교회든 4차 산업 어느 곳과 어느 곳이 다 연결이 되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기술의 플랫폼. 그 위에 프레젠테이션도 이제는 올라가서 할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문화의 변화, 또 교육의 변화, 정보 전달, 저장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스튜디오는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엠스튜디오에서 뭐 여러 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노트북 여기 있는데 이 노트북을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이 세컨 모니터에다 하면은 이렇게 제가 그 노트북에서 하는 설명이 보입니다. 두 카메라죠. 여기 로지텍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 또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또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엠스튜디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서 이런 걸 보이고 있고, 여기다 예를 들면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동영상이 사실 여기 말레이시아 현장입니다. 여기서 그 에듀케이션 포럼에 우리 아이스를 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발표자와 내용이 합성돼서 이렇게 나오는 강의를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현장에 안 가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본 것과 같은 동영상을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게 되는 그러한 텔레 컨퍼런스가 가능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오면 이렇게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제품, 또그 제품의 프레젠테이션, 이런 화상회의로 가는 제품, 그것을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교실에 이렇게 이것을 두게 되면 이 장치를 가서 딱 설치하는 순간 교실 안이 이런 그 합성에 의해서, 제가 지금 하듯이 합성에 의해서 강의가 노트북이든 칠판이든 나와서 그 내용이 전달도 되고 저장도 되어진다. 그래서 교실 같은 경우 이렇게 놓게 되면 다양한 장면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데, 교실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합성이 돼서 그것들이 저장도 되고 전송도 된다. 큰 저희 도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실시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강의가 이렇게 원격지의 양방향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 양방향으로 보여지는 그 비디오는 특수한 전송 기술을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공헌처럼 이야기하는 소위 그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구글 같은 데서 나오는 잘 알려진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혹은 하드웨어에 의해서 그냥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의 개발이 아닌 이미 세상에 잘 만들어진 기술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리모트 클래스 강의가 양방향으로 이 교실에서 여기에서 듣는 강의나 여기에서 듣는 강의를 비교했을 때이 랩처, 다리미에서 만든 랩처에 의해서 자동 전송되는 비디오를 보는 것이 어쩌면 더 강의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리미 만든 기술이 정말로 한번 여러분 실습을 해서 교실, 다른 곳에 있는 교실에서 보는 수업이 교실에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물론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멀리서 봐도 그렇지 떨어지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이 메인 성전에서 듣는 것 이상 이 다른 작은 부속실에서 볼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커다란 프레젠테이션의 혁명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다림은 싱가포르에서 하는 전시회, 오사카에서 하는 전시회, 15일, 17일 또 싱가포르에서 하는 전시회에 이들 제품을 선보이게 되는데, 언뜻 보면 매일 다림에서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왜또 이렇게 그 다른 제품처럼 하느냐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의 핵심적인 기술의 변화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방에는 제 그냥 뒤에 저희 세미나실에서 하고 있죠. 이 뒤에 크로마키가 없는 그냥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장치는 그 현장의 분위기에 마치 여러분이 교실에 가면 칠판이 있어야 하듯, 혹은 어느 강연장에 가면 프로젝터가 있어야 하듯, 그 가상의 칠판, 가상의 프로젝터를 이렇게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포인터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 노트북, 파워포인트, 비디오 파일들을 다양하게 보이게 해주는 소위 프리젠테이션 스튜디오를 제공해서 그것이 녹화되거나 전송되는 것을 다한 장비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 중에서 새로운 기술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다양하게 재미있는 기능들이 사실은 함축적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뒤에 있는 배경에 조금 더 이렇게 다이나믹한 장면을 보인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이 되고 거기에 컬러를 조금 다르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다른 그 합성 그림과 함께 보여줄 수도 있게 됩니다. 또이 카메라 액션을 만약 제가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즉시 그 카메라 하시는 분의 그림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그 중심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다른 곳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그 배치나 방향을 바꿔넣는 기술들을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크로핑도 내용도 다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돼서 그동안 스위처 믹서에서 이 픽처 인 픽처를 하거나 혹은 백그라운드를 믹싱을 하거나 프레임을 집어넣거나 할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복잡한 스위처 믹서의 하드웨어로 만들기 위해서 파일을 가져와야 되고 하던 것들을 다 인투이티브하게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 크기나 장면 조정도 좀 날씬하게도 마음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스위칭 화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의 새로운 기술, M스튜디오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경에서의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다양한 방송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술로 교실, 회의실, 방송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움직이는 어디서나 새로운 방송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